요즘 TV 홈쇼핑을 보다 보면 보험 상품이나 여행 상품 소개가 본물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무형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무형 상품 판매를 둘러싸고 방송 송출을 담당하는 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이들을 이용해 시청자를 만나는 TV 홈쇼핑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이유가 뭔지 박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 TV 홈쇼핑의 해외여행 광고입니다. 이런 상품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방송을 잡아놓으셨다 나중에 안 가셔도 되니까 네. 일단 상담 예약 인원도 넉넉하게 막 숙명단을 남겨놓으세요. GS 홈쇼핑이나 롯데 홈쇼핑 등 주요 TV 홈쇼핑에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방송을 보다가 상담부터 받아보고 나중에 구매를 결정해도 되는 TV 홈쇼핑 시청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한 구매 방식입니다. 일종의 마케팅 전략처럼 보이지만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회사에 전달한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는 뭐 어느 지역에서 전화가 왔는지 기록이 남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구매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매출이 이어졌는지 또 어느 지역에서 구매를 했는지 저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뭐 산정을 해드리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서 못 해드리는 거죠. 실제로 TV 홈쇼핑들은 CJ 헬로비전이나 티브로드 같은 케이블 사업자나 KT나 LG U+ 같은 IPTV 사업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방송 송출 수수료 산정 때 무형 상품 매출을 뺍니다. TV 홈쇼핑은 단지 고객 전화 상담, 콜 수대로 광고비를 받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새 TV 홈쇼핑은 보험이나 여행 상품과 같은 무형 상품의 판매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또 방송 직접 판매보다는 할인 등의 방법을 통해 모바일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물처럼 늘고 있는 TV 홈쇼핑 모바일 구매도 무형 상품처럼 방송 송출 수수료 계약 때 전체 매출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TV 홈쇼핑 사업자들은 TV 방송 영향력이 하락하고 모바일 같은 신규 플랫폼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TV 홈쇼핑이 중요한 수익원인 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불만도 커져갑니다. 방송 플랫폼 관계자는 모든 정보를 밝힐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동안 무형 상품에 TV 취급고 포함 여부 공문을 보내면 답이 없어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V 홈쇼핑도 불만이 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송출 수수료 계약을 할 때 전년 대비 얼마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요. 전년 취급고가 100억이었다. 그런데 전전년에 90억이었다. 그러면 10% 올랐으니까 10% 더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지금 와서 갑자기 그걸 다 포함시켜서 하자고 하면 기준이 전혀 안 맞죠. 그쪽의 매출이 계속 커지면 협상을 하는 당사자는 분명히 궁금할 테니까 협상할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논의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수 있겠죠. 방송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양측 간 갈등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엔 스카이라이프와 업계 1위 CJ 홈쇼핑이 방송 송출 수수료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을 주문합니다. 사업자들이 합리적으로 잘 갈등 없이 계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권고를 하거나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조화롭게 계약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유도해 주시는 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TV 홈쇼핑이 해를 거듭할수록 뉴미디어 플랫폼 전략과 다양한 마케팅 방식을 적용하면서 제2, 제3의 스카이라이프와 CJ 홈쇼핑 분쟁이 계속 터져나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TV 박주연입니다.